피부암을 앓고 있던 전기 노동자가 최근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작업 환경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야외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 중 피부암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노동자인 박병정 씨는 한전의 하청 전기 노동자로 10년 넘게 일했습니다. 10m 위에 전신주에 올라가 자재를 옮기거나 조립했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시간 동안 햇볕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4년 전 눈썹 밑에 난 사마귀에서 피가 멈추지 않자 병원을 찾았는데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가렵고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햇볕도 따갑고 그러니까 피부가 많이 이제 손상이 된다고 봐야죠. 햇볕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병이 생겼다고 생각한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시간 햇볕에 노출돼 일하며 피부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자외선에 노출된 것이 인정됐습니다. 한전 전기 노동자 중 피부암이 산재로 인정된 건 처음입니다. 염증 같이 그렇게 뭐 더 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저보다도 지금 그런 분들 다 치료 중에 있잖아요. 국내에선 피부암이 직업성 질환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노동자들도 산재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한전 전기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이고 피부 질환은 3%도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이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서 어떻게 보면 피부암이 산업재해다, 피부암이 직업성 암이다 이게 이제서 알려졌다는 겁니다. 노동계는 전기 노동자처럼 밖에서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